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기껏 경비라고 뽑아놨더니 하는 게 뭐냐고. 분리수거랑 택배도 받고. 아, 씨, 누가 진짜 뭐 하는지 물어봤어? 내 차 신고 당할 땐 뭐 했냐고. 그게 거기가 아무래도 보행장애인들의 편의를 생각해 만든 시설이라.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가. 모르고 주차한 걸 비겁하게 신고해서 내 피 같은 돈을 뜯어가는 게. 아씨, 전화가 오고 지랄. 여보셔. 안녕하세요, 488호 차주분 되시죠?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실 수. 바쁘니까 그냥 기다리셔. 엥,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내가 CCTV로 범인 잡아서 눈깔에 먹물을 그냥! 아이, 바쁘다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애가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데선 타고 내리기가. 아줌마가 신고했구나! 거 말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엿을 먹여야 돼? 걔 그렇게 태어난 거에 대한 보복 심리야 뭐야? 말씀 좀 가려해주세요. 애초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신 게 잘못 아니에요? 아? 장애가 무슨 특권이야? 왜 일반인이 장애인을 배려해야 되냐고!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고요.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사회 안전망이에요. 내일 당장 아저씨 몸이 불편해져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아줌마가 재수없게. 에헤이, 아저씨 참아요 참아. 아니 이래가지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우리나라가 괜히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양반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데. 감사합니다. 아줌마도 잘한 거 없어. 이웃끼리 신고해서 불신감이나 조성하고 말이야. 네? 난 저놈의 휠체어 볼 때마다 부딪혀서 애들 다칠까 걱정이라니까. 맞아! 게다가 다니는 곳마다 어찌나 기스를 내놓는지 집값 떨어지겠어. 그만들 하세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거긴 타고 내리기 힘든 분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배운다고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는 거 아니다. 저희도 알 거 다 알거든요. 아휴, 조그만한 것들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차 있어? 네? 운전해봤어? 운전해봤냐고? 주차장 입구에서 멀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그게...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아는 척하고 지랄. 그만하세요, 저희가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아주머니, 잠깐! 어딜 그냥 가려고? 네? 아줌마 때문에 과태료가 8만 원 나왔잖아. 난 이거 사과 받아야겠어. 아주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요? 맞아, 진짜 어이가 없어. 하지 마요. 괜찮아, 아줌마는 이런 거 익숙해.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이 좋아서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만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진짜 이웃간 칼부림 날 테니 그런 줄 아셔. 아... 이건 좀... 아야! 엄마, 괜찮아? 아니, 그냥 살짝 놀라서. 엄마, 신고 안 했지? 왜 그냥 사과했어? 거기서 잡아떼면 신고자분이 곤란해지잖아. 엄마, 내가 바보 줄 알아? 나 때문에 계속 눈치 보여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런 거 알아? 난 왜 이렇게 태어나서 맨날 엄마 고생만 시키고 맨날 이웃들한테 고개나 숙이고. 아들. 어?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잖아.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는 엄마라서 괜찮아.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미라인에서 저 아줌마한테 안 당한 사람 없을걸. 아주 CCTV로 박제를 떠다가 동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 나쁜 새끼들, 여기 주차를 하고 지랄이야. 그치, 성민아? 응? 아씨, 누가 여기에 차를 대놨어? 아빠, 다 왔어요? 나 오줌 마려. 어,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잠시만, 이따 시동 끄면 내려. 아, 오줌 마려운데.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일단 여기다 대놓고. 어? 성민아! 아빠, 여기 어디야?